팔로가 샀냐? 탄틀 가함. 해자노. 민첩 짓고 맹독 한다고요? 민첩도 안 나오고 맹독도 안 나오는데. 개 구데기 게임. 아니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그냥 어 집중 짓고 저 뭐야 어 저 뭐야 전문성 집으면 이김. 캘리퍼스 뎀틱 실망함. 캘리퍼스 발놀림 같은 거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? 저주 변화. 상점 가서 의심 지우고 유독가스 나네. 다리 걸기 넣어보자. 배신도 하나 들고 갈까? 세일해서 충동 구매. 팀샷에 또 버리기 vs 가학스네 코의 골독바. 팅샤게도 버리기 vs 강학 스네코 해골 독바. 전자가 훨씬 세지 않나요? 원턴킬 덱이잖아 저건. 근데 뭔가 타격감은 후자임. 병번개요. 아 이거 병번개 이거 신성 말고 수절대기도 없는 거 이거 왜 있는 거야? 탄플 아직 살아있습니다. 신성님 전용유물. 맹독이다. 유독 팔놀림 맹독 이렇게 가면 되겠다. 존버. 아, 육강령은 독대기 잘 잡지. 단피 육강령. 문제 없지 않을까요?
밴드가 이렇게 나올 줄이야. 아니 뭐야 이거. 뭔가 밖에 번개 친다. 높이격 못하겠네요. 되나? 되는데요? 다음 턴만 버티면 된다. 안 돼! 이게 게임이냐? 아니 핑신 게임. 악몽 넣을까? 아니야. 커피 드리퍼? 아니야. 아이 커피 드립 할까? 휴식 하고 죽던가 그러지 뭐. 커피 드립퍼. 죽음은 두렵지 않다. 커피 드리퍼 정도는 짐지 않나요? 폭큰 게임 히오스님 반갑습니다. 니들 커피 드리퍼 안 집어요? 아! 캘리퍼스 캘리 멸시. 체력 1과 1 드로우. 체력 1. 정답이다. 타격 과정. 평소에 코스트 유무를 잘 안 집어서 갑자기 4코스트 되면은 적응이 안 돼. 야구공 짜증나. 잼레코 인웅단검 vs 초커단검. 벤입니다. 나가세요. 아니 극혐이잖아. 아니 님 너 그런거 좋아하니? 너 혹시 그런거 좋아하니? 후원 감사합니다. 유도가 하나 더 넣을까? 강화할 시간도 되는 것 같은데?
신성 왜 사요? 사야 되나? 신성? 에 돌릴 수 있나? 아니 신성 아 늦음 수고. 어차피 잠도 못 자는데 강화하죠. 신성 사면 강화하기도 애매한데. 병 시리즈 상향 좀 해야 돼. 아, 캘리퍼스 멸시 극한. 이 정도면 거의 캘리퍼스 압수당해야 할 수준으로 멸시하는데. 아, 또. 아, 근데 방금은 15안 됐음. 무효임. 의식의 단검 좋게 쓴 적은 있습니다만은. 저 그냥 돈 받는 게 마음 편하지 않나. 돈은 웬만하면 배신을 하지 않기 때문에. 아니, 타격은 멸시할 만하죠. 불편. 발돌림이 이제 나왔구나. 짱놀림 또 나옴. 짱놀림 또 나옴. 삼놀림 쓰냐? 안 쓰는 게 낫겠죠. 능숙이나 넣는 게 낫지. 아니 무슨 선택받은 자세 마리가 나와. 이건 게임이 아니다. 아니, 뭐 이래. 가뜩이나 얘들 힘들어 죽겠는데. 발돌림 2장 넣어도 절대 안 나오네.
허비. 슬더스가 슬더스하네. 커피 너무 많이 마셔서 4만원. 아, 내 빛줄고 어떻게 해. 네, 그래도 발돌림 부사하면은 아 저거 그냥 피 1주고 없을걸. 그냥 존버 하면은 막을 것 같은데. 캘리퍼스 이놀림 손버. 근데 이 덱은 부채 수호기한테 털리는데. 매님 그립습니다. 빠바바바바. 아드 아드 빠따 주시가 킹스트로 갈래? 어차피 좋은 건데 아스트롤라베. 아 근데 딱히 지울 카드가 없네. 수비 지우지 뭐. 삼가스 삼가스 이놀림 극한 좋은 거. 이거 엘리트 쫄리는데 만나지 말죠. 눈 깔고 갑시다. 다른 애들은 다 문제가 안 되는데 저거 부채 수호기 나오면은 그것은 조금 문제가 되죠. 아 솔직히 이 정도면은 다른 애들한테 핸드도 안 맞는다. 네, 물론 핸드가 말린다면 당신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. 발놀림 일찍 안 나오면은
발돌림 수장 맨 밑에 깔리면 답 없어. 떼굴. 폭주 구르기를 쓰는 사일런트를 상상해보세요. 커요. 튕겨내기. 아. 주스나 마실까? 마아 대신 지워도 상관없는데 잘 나왔네. 대신은 지워도 상관없는 게 아니라 지우면 더 좋은 상황이지. 아, 얘 한 마리는 괜찮아요. 두 마리가 문제지. 한 마리랑 두 마리랑 차원이 다른 애라서. 가스 또 나오는 거 보소. 딱히 강화할 게 없네. 오예. 오예. 칼 날려와. 수비 더 지워해줘. 그래야 발돌림이 빨리 나오지. 지울 수 있으면 다 지워야지 저거. 딸형 영영영영 떼굴 아 맹독 썼어야 했는데. 근데 뭘 써도 딱히 상관이 없어서 레디만 눌러도 이기잖아. 아니 대다 너 왜 뭘 쳐다봐. 뭘 쳐다봐 대다 너뭘 쳐다보냐고. 저 이벤트 너무 좋아요. 저거 칼 날려방. 어? 스네코다. 개꿀. 이거 엘리트 갔다가 구체 수호자 만나고 질질 짜지 말고 그냥 옆으로 빠지죠. 아 이렇게 저거 뭐야 발돌림 몇 개 나오면은 맞을 수밖에 없어. 고개라도 넣어놓을 걸 그랬나? 아니 잠깐만 어쩌라고. 슬더스가 슬더스였는데 뭐 유령이요?
핑핑이는 폭주 불쾌로 잡을 거고. 그러면은 이거 제비 하나 넣어볼까? 오 가방. 아예 불쾌 하나 더 주면 정말 좋을 텐데. 그런 거 없죠? 그럴 줄 알았다. 펜터요? 제비 하나 넣었을까? 그러게요. 불소리 들리는 것 같은데. 환청이 들리네. 잠을 못 자니까 이거 은근히 고민되네. 아이런 젠장. 프레츠님. 프레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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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다잉. 안 죽었다잉. 근데 상관없네. 저 한동안 열심히 모았던 불가침이 훅 갔네요. 이거 파워카드 많이 넣으면 결국 말릴 수밖에 없어서 이거 그냥 운빨이에요. 그래서 고개가 나오네. 근데 제비 두 개라서. 아씨 폭불 나왔는데 이거 괜전으로 남겨두고 다음 턴에 써야겠다. 남은 파워카드 다 쓰고 저거 아드는 남겨뒀어. 2패 때 훅 들어올텐데. 1패는 이제 그냥 아니다 1패 때 방어도 쌓아놓을까 그냥?
아 근데 지금은 그냥 독사일 때까지 기다리고 2패 넘어가기 전에 방어도 한 타임 땡겨서 캘리퍼스 받아놓고. 아니 난 지금부터 땡기자. 방어도 미리 땡겨놓자. 어차피 제 힘 깎인 거 2페이지 가면은 다 차기 때문에 힘 0까지 다시 올리는 거는 아무런 페널티가 없고. 여기부터는 천천히. 효율 좋은 구르기, 다리 걸기, 생존자 이런 거 위주로 쓰면 됩니다. 오우야. 나 먹어볼까? 뭐 나오는지? 추가방 폭수 없이 무진장 쌓이네. 총매님 그립습니다. 1844 아니 000? 로엔토스님 관로 감사합니다. 하나도 안 잡았어. 띠용. 하나도 안 잡았어. 엘리트 하나도 안 잡았어. 에 근데 이 덱으로 엘리트 뭐 어떻게 잡어. 총매도 없는데. 바바바바바. 그러게요. 어떻게 다 피해갔지? 쓱쓱쓱.